세요. 오. EA 스포츠 투 더 게임.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AI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주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 듣는 거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여러분 여기 스티브 잡스 팬 사인회예요. 몰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제가 한국을 잘 갔다 와서 너무 아쉬워요. 사실 제가 2주 살짝 넘게나 있었는데 영상을 그만큼 많이 못 찍은 것 같았고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이게 영상을 찍을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이제 돌아온 지도 벌써 한 2주가 됐는데 오자마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 이제 이사도 했고 지금 이제 집 투어를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내일 손님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집 투어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커머스 쪽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는 AI 스타트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이 퇴사 날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일을 했고 인수인계도 다 끝내고 컴퓨터도 다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한 주를 쉬고 다음 주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새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정말 그냥 푹 쉬고 일하면서 많이 못하는 카페나 전시 같은 것도 좀 가보고 하면서 좀 쉬엄쉬엄 보낼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 디코에서 엄청 큰 행사를 했었어요. 이제 헬로 디코라고 해서 100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제가 게스트 스피커도 초대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저희 디코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더 발전된 모습도 조금씩 조금씩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셉이가 몰아주는 차 찬양팀 연습을 끝나고 우리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East Croydon. 저기가 저희 집입니다. 흰색 건물. 저 오늘은 난도스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집 가서 먹을 겁니다. 안녕. 아 오늘 연습하는 거. 나 안 눌렀어. 안 아무도 안 눌러. 하나 올라가는 거야 우리? 하나. 그럼 계단으로 가지. 또 교수님. 사기다. 여기가 루프탑이죠?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저 히스루 그 히스루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 봤던 그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센트럴. 런던아이 여기 런던아이? 런던아이 안 보여. 런던아이 좀 작아. 런던아이 안 보여. 런던아이 가려져 있는 거. 저거 샤드인가? 저거 샤드야. 저거 저 타워 같은 거. 저 철제로 돼 있는 타워. 10 야, 같이 먹어야겠는데? 아 이거 그건데. 겁나 맛있어요. 할머니. 오
할머니 집에 이런 거 열면 열면은 과자인 줄 알고 열었는데 안에 안에 뭐 있고 라면이랑 ESFJ 굿 굿 용인이 형은 E A Sports 재밌는 게임 주연아 강연아 근데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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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이 오빠 너무 좋다 집이 다음에 또 놀러와 저는 이제 오늘이 공식 백수 첫날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푹 쉬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일했던 곳이 이커머스 쪽이었는데 이제 일하게 될 쪽이 AI 스타트업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직한 회사는 독일이 헤드쿼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런던에 지사가 있는 회사인데 제가 장기적으로는 또 뭔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일들을 조금 더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회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결정 내리게 됐습니다 워낙에 또 AI가 요즘 되게 인기가 있고 많이 뜨는 그런 업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이사를 갔어요 이제 옛날에는 퀸스웨이 쪽 그 하이드파크 근처에 살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하도 이제 지난 2년 동안 일하면서 계속 센트럴에 살았었거든요 2년 동안 계속 센트럴에 살다 보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그런 스트레스가 좀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관광객들도 엄청 많고 하이드파크 앞이라서 너무 좋기도 하지만 되게 관광객도 많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항상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조금씩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좀 더 외곽으로 가서 어차피 이제 간 회사가 리모트 퍼스트라서 꼭 이제 회사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재택근무를 계속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써먹을 겸 좀 더 외곽으로 가서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주 사이에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한국도 갔다 오고 이직도 하고 이사까지 하고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아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영상에서 계속 조금씩 나왔었던 그 디코가 댄딜라인 컬렉티브라는 단체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시작해서 되게 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오고 유지가 되어온 단체인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영국의 Charity Commission에 등록이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딱 그 주에 엄청 큰 이벤트가 저희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 이벤트였는데 딱 그 주 한 3-4일 전에 이벤트 3-4일 전에 딱 그 Charity Commission에서 Charity가 등록이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아갖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디코가 뭘 하냐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그 교회를 정말 온 마음으로 정성에 다해서 섬기는 것이지만 그 외로도 하나님 부르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임이 토요일 주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의 공동체이자 그들을 섬기기 위해 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그냥 바로 실현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굳이 내가 나서야 되는가 실행을 옮기는 것들로부터 넘는 것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더 후원하고 싶으시거나 또 멤버로서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것들을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일어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누구든지 정말 저희 한 달에 한 번 한 monthly collecting 아니면 이제 헬리주에 한 번씩 하는 기도 모임에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희 이벤트 영상이 짧게 있는데 사실이랑 이벤트 영상은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Welcome to the people.
리버티라는 백화점인데 지금 10월 11일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크리스마스 데코랑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유럽이 되게 크리스마스 데코랑 장식에 되게 진심이에요.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11월이면은 막 크리스마스 마켓 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비슷하게 영국도 이런 백화점에 오면은 벌써 이런 것들을 팔고 막 데코 준비 시작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먼저 사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실 여기서 뭘 사지 않아도 막 구경 다니고 하는 게 되게 그런 특출난 재미가 있습니다. 또 벌써 10월밖에 안 됐지만 벌써 크리스마스를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어떻게 보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나, 벌써 곧 연말이구나 또 새로 와닿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 스티브 잡스 팬 사인회예요. 맥주를 먹고 있네. 지금 스티브 잡스 대사 몰라서 지금 놓치고 있네. 코가 왜 이래? 몰라요. 많이 먹지마요. 크리스마스 미리 준비하는 거야. 루돌프 이번에 초등부에서 루돌프를 만들었거든요. 신협식은 무슨 날씨인가요? 오늘 비 오는 날씨입니다. 이게 런던인가요? 예배하기 좋은 날씨예요. 강동원 그거 알아? 아? 강동원 그거 알아? 사실 오늘 분량 많이 만들어놨는데 뭐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나 편집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내일 디코 MT를 또 가잖아요. 아, 거의 망필이에요. 네, 네, 디코 MT에 가니까 내일 또 영상을 새롭게 찍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번 위클리에는 이제 생각 많이 안 나왔어도 다음 주 위클리에는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네, 내일 우린 내일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 안녕. 안녕.